오늘의 요리 조기조림과 삼색콩조림을 다시 살펴볼까요? 조기조림은 우선 조기는 비늘을 긁어내고 지느러미, 꼬리, 내장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서 준비합니다. 볼에 간장, 설탕, 다진 마늘, 다진 파, 다진 생강, 후춧가루, 매실액,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냄비에 도톰하게 썬 물을 깔고 양념을 끼얹습니다. 여기에 손질한 조기를 넣고 나머지 양념을 다시 끼얹어주세요. 그런 다음 불량의 물을 부어 센 불에서 끓인 뒤 중불로 줄여 10분 정도 조립니다. 마지막으로 홍고추, 풋고추를 넣어 한 소끔 끓인 뒤 그릇에 보기 좋게 담아내면 조기조림 완성! 삼색콩조림은 먼저 강낭콩과 흰콩을 찬물에 8시간 정도 불려서 준비한 뒤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. 볼에 간장, 소금, 물엿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. 냄비에 불린 강낭콩, 흰콩, 완두콩, 불량의 물, 설탕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입니다. 여기에 양념과 잘게 썬 샐러리, 양파, 홍고추를 넣고 센 불에서 저어가며 조리면 삼색콩조림 완성! 오늘의 요리 조기조림과 삼색콩조림으로 가족의 입맛을 맛있게 사로잡아보세요. 네, 선생님 그럼 조기조림과 삼색콩조림 맛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 제가 여기다가 조금 네. 콩도 떠드리고 네. 예. 뭘 먼저 좀 먹어볼까요? 우선 콩부터 먼저 드셔보시겠어요? 이게 기대됐죠?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네. 요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. 네, 맞아요. 검은 콩조림은 많이들 드셔보셨을 텐데 이 삼색콩조림은 맛이 어떤가? 제가 대표로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오! 야. 맛이 어떠세요? 오! 너무 부드럽죠? 네, 선생님 이거요. 콩 특유의 맛이 있죠? 그 고소하고 그 콩 맛이 그대로 살아 있고 콩 씹히는 맛. 네. 보통 검은 콩은 좀 딱딱하잖아요. 네. 아주 부드럽고 좀 달달한 향이 뭐 많이 달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달달하니까 밥이랑 같이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네.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먹어도 부담 없어요. 네. 아 그러네요. 야 이거 아주 괜찮은데요. 이제는 밥하고 또 조기. 자 그럼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뭐 시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자 조기 조림인데요. 무랑 같이 시식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와 정말 맛있어. 정말 맛있어요? 이거요. 네. 밥 한 세 공기 먹겠네. 이게 아까 이렇게 뿌려주신 이유가 네. 양념이 정말 살 안쪽 하나 그냥 구석구석까지도 그렇죠. 양념이 착 다 잘 배있는 네, 네. 그리고 무랑 같이 먹으니까 시원합니다 일단 네. 시원하고 좀 빈내가 없어요 네. 비린내가 저도 이 사실 그 생선 비린내에 좀 민감한 편인데도 네. 비린내가 적고 또 살이 오동통하게 그대로 잘 살아있네요 네. 아 선생님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. 어쩜 이렇게 이 계절에 요맘때쯤 딱 먹어야 되는 요리들을 이렇게 딱딱 짚어주세요. 맞아요. 요때 꼭 드셔야 되는 요리. 네. 요때 딱 먹어야 되는 요리가 이제 뭐 여기서 끝은 아니죠. 아니죠. 내일 또 기대하셔야 되죠. 내일 또 기대하셔야 됩니다. 요맘때 꼭 드셔야 되는 요리 내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닭가슴살로 만들어 더욱 부담 없이 즐긴다. 달콤 짭조름한 우리 집 밥도둑 닭장조림과 담백한 감자와 아삭한 채소를 맛깔나게 볶아낸 별미 요리 감자 잡채까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.